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지난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번 주를 봤을 때첫 번째가 파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두 번째가 15일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중순이니까 중국 쪽이 어떻게 통화 정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니까 이번 주는 이제 볼게 없는 건가요? 그쵸? 뭐가 그런 있을까요? 건가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아, 수급적인 흐름 수급적인 아무래도 부분도 유동성 봐야 문제니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장중 흐름을 보면 이때쯤 갑자기 튀어요. 살짝. 이 물론 이제 그 보도 내용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속보가 하나 나옵니다. 버니 샌더스가 뉴햄프셔에서 1등을 했다. 자, 근데 근데 그게 튈 만한 이유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이걸 보시면 버니 샌더스가 뉴햄프셔에서 25.7%로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부티지지가 24.4%로 2등을 했고요. 대의원은 9대 9예요. 이거 보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5%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의석수대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나 워런이나 이런 한 표도 못 얻었죠. 근데 이게 왜 호재냐면, 이 원래 샌더스, 이게 뉴햄프셔가 샌더스가 지금 상원으로 있는 곳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30% 가까이 나왔어요. 지지율이.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20% 간신히 넘었었고 차이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자, 똑같아졌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 아무리 해봐야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60%인데, 많이 많이 올라가네요. 올랐죠. 40%에서. 근데 이제 물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왜냐면, 만약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실업률이 막 급등을 하고 난리가 나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훅훅 떨어지겠죠. 그런 때 이제 민주당이 주목되겠죠.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버니 샌더스가 1등을 달리고는 있지만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의 약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나마 안심을 하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미증시는 그래서 오늘 반등을 줄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 쪽에서 나온 내용. 물론 이제 이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또뭐 무역 분쟁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욕 먹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할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이 확산되거나 이제 이럴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독점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미 이란 간의 문제,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 EU 간의 불확실성, 이건 또 또다시 시작인 트럼프가 또 거군요. 난리를 쳤죠. 이게 좀 조용해질 만하면. 뭐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는 당연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3월 1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발표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느 식으로 바뀌는지는 봐야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호재성 재료에 오늘 하루 반등을 줬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까라고 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보면 특징이 A라는 종목이 오늘 막 튀었어. 근데 내일 또 이어가진 않아요. 업종별 순환매가 발 빠르게 막 이어가고, 똑같네요, 우리도요. 그러면서 호재성 재료, 악재성 재료의 그 종목별로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은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이슈. 그다음에 어제 또 파월 연준 의장은 그다음에 또 라가르드 IMF 22 총재 같은 경우도 저금리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했다는 점.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가능성이 많이 약화됐었던 부분들도 약화됐다는 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저금리 상황에서 휘사채 발행을 많이 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질 수밖에 없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일매일 그게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려를 걷고 나니
예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좀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뭔가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고, 그날그날의 흐름에 보다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투자 전략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